아이, 야. 뭔가 촥 하는 거 멋있는 것좀 없나? 좀 멋있는 걸좀 해야 되는데. 야, 그 뭐냐, 고기 삼겹살 한번 구워 먹었는데, 그 삼겹살 말고 좀 그좀 뭔가 좀그 멋있는 거좀 없냐? 멋있는 거면 스테이크지? 맞아. 그 스테이크 막그 양식 느낌 나는 거 되게 딱 멋있어 보이는 거. 그래, 그 그릴에다가 안심 스테이크 딱 하면 뭐. 야, 그 시간 날때 그거 좀 가르쳐 줘. 알았어. 그건 뭐 어렵니? 좀 멋있어. 야, 멋있어 보이는 거? 쉬우면서 멋있어 보이는 거. 알았어. 이따 갈게. 오케이. JJTV 구독 플리즈. 작은 거 보내랬잖아. 큰걸 보내야 돼. 내가 한번 삼겹살 꺼 먹었는데, 여기다 삼겹살 꺼 먹으면은 솔직히 좀 이게 그 멋이 안 나잖아. 언제 꺼 먹었어? 이거 한 4, 5일 됐나? 이거 내가 닦으라고 이거 분리되는 걸로 사줬는데. 일단 그 스테이크 알려주러 왔으니까 알려줘. 이걸 일단 좀 닦아야 되지 않겠어? 닦아야 돼? 여기다가 그2 플러스 안심을 굽기에는 이해가 아닌 것 아, 닦을게, 참. 아, 정말 귀찮게. 감자를 진짜로 매실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분말로? 그치, 이게 혼자 사는 남자가 직접 감자를 해가지고 그걸 빻 못하거든. 와, 되게 얌센이네. 그럼 물을 생각보다 좀 넉넉하게 그냥 물이잖아 싶은 느낌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한 1~2분 정도? 이거 정확한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묽은 정도를 좀 묽게.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야, 감자 삶아서 뭐할 필요가 없네. 그치. 개꿀이네. 오늘 하는 거 80%는 다 내가 처음 해보는 거야. 닉네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 야매로 요리하는 남자. 바꿔야 될거 같아. 다 야매. 아까 물이었는데 완전 굳었지. 감자다. 근데 이것도 내가 지금 물을 많이 붓는다고 했는데 더 부어야 돼. 아, 물로 농도를 그냥 조절하는 느낌으로. 그치? 아스파라거스, 이게 뭐야? 양송이버섯. 양송이. 양송이버섯, 브로콜리, 토마토. 이것도 주고 다 주고 할 거야. 네가 할 수 있게끔. 색깔을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넣어주는 게 좋아. 스테이크가 갈색인가? 갈색이죠. 이거 원래 일반 소스는 태우면은 조그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밑으로 다 빠져. 아니면은 요거는 사이즈가 너무. 얘네로 돌리고 이거 완전 막으면 온도가 좀 다 내려가고. 아, 이게 그 용도였구나. 아, 올라가네.
옆에 쪽에다가 일단 잔열로 약한 온도로 천천히 이제 내부 온도를 높이는 거야. 이렇게 몇 분 정도? 예상 시간은 한 20분? 수비든데? 거의 그렇게 아, 나 비 많이 오네. 안심을 이렇게 구우면은 이 안에까지 딱 정확하게 익히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도 스피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온도가 닿지 않는 데서 최대한 온도를 올려서 한 45도 이상까지는 좀 올려줘. 45도, 46도까지, 47도. 자, 이렇게 고기 내부 온도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겉을 지지는 거야. 삼겹살이랑 확실히 다르네, 이 스테이크는. 모양을 좀 내려면은 얘를 이렇게 막 옮기면 모양이 막 바뀌잖아. 세로로만 움직이는 거야, 세로로. 모양을 좀 약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신경 쓰면서 뜨거운 데 좀 찾아가지고. 그리고 한쪽 모양에 좀 더 집중해. 어차피 한쪽은 딸잖아. 그러니까 한쪽 면만 밑에 쪽은 그냥 어떻게 되든 사실 별로 상관없거든. 여기 위로 올리면 되니까. 요 정도 52도에서 뭐 54도? 많으면 56도? 요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레스팅이라고 해서 고기를 쉬게 해주는 거야. 왜냐면 겉에 온도가 높고 가운데 온도가 좀 낮았잖아. 그 온도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불판 옆으로 빼서 쉬게 냅두고. 뭐라고? 레스팅? 레스팅. 아, 그냥 테이커 레스트 갈 때 레스트? 그렇지. 쉬라고. 영어 그냥. 잘하잖아. 영어는 잘하는데. 채소는 간단해. 그릴에 올리고. 이것도 그릴이 있는 집이나 너네 같은 집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 올리브 오일을 좀 뿌려주는데, 이거 펌프질 한 다음에 뿌리면은 올리브 오일 나가는 거거든. 오, 야, 연기 엄청 난다. 반은 흘리지만 넉넉하게 뿌려줘. 야채 구울 때 냄새보다 이거 시즈닝 냄새 더 좋은데? 와, 고소한 냄새. 그 다음에 사실 고기 굽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플레이트. 내가 아까 알려준 메쉬 포테이토. 아, 찍어 누르고 찍어 누르고. 그치. 야, 이거 뭐 태극권. 펩시 뭐 이런 모양. 그 모양을 이제 취향에 맞추면 돼. 금? 금. 야,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먹어. 그렇게 나는 오늘 취미로 요리하는 친구에게 스테이크 레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스테이크의 맛은? 야, 개맛있어! 야, 이거 미쳤어! 야, 예전에 우리 펜션 놀러 갔을 때 먹은 거 더 맛있는데? 그래? 감자랑 같이 이렇게 해서. 그래?
좀 늘었지 그때보다. 어. 미쳤다 이거. 야. 오케이. 알려준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친구의 레슨은 완벽했다.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 스테이크를 굽기에 딱 좋은 날씨다. 일단은 친구에게 배우진 않았지만 몸부터 풀어준다. 배운 대로만 하면 돼, 배운 대로만. 50도가 되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 달라고. 오케이. 야, 재영아, 이거 50도까지 지금 했는데. 올리브오일 부르고 굽는 거야? 아니면 그냥 굽는 거야? 고기에? 어. 고기는 그냥 올리브오일 뿌려도 되고. 어. 소금 했어? 어, 했어. 소금은 네 하는 것처럼 하기 전에 했지. 그릴 막 뜨겁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 그래야 그릴 잘 고기다. 오케이, 알았어. 응. 오케이, 그릴 자국 나오고 있어. 오, 멋있는데.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플레이팅.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다음에 감자를 딱 놓고 이렇게 어떻게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하던데? 딱 해서 토마토 친구에게 배운 대로 스테이크를 구웠다. 나름대로 요리 된 것 같은데? 응,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나 먼저 먹어봐야 돼? 응. 이제 이 고기가 맛만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빨리 앉아, 빨리 먹어. 완전 맛있지? 맛있다. 응. 내가 구워도 맛이 나긴 한다. 응. 집에서 이게 되는 거야. 응. 걱정과는 달리 때깔도 나쁘지 않았고 정말 맛있었다. 고맙다, 친구야.